친일파들의 속속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이 식민지 컴플렉스 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컴플렉스가 정확하게 어떤 심리장애이고 식민지 컴플렉스라는 게 왜 성립될 수 없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식민지 컴플렉스. 컴플렉스라는 용어는 거의 융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 처음에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융은 그 인간 심리가 이렇게 복합돼 있다. 그러니까 관념과 관념에 꼭 감정 같은 것이 정서나 감정이 붙어 있다. 그게 이제 콤플렉스 같이 하나 섞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콤플렉스 개념을 처음 사용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융이 다룬 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콤플렉스가 마치 정신장애와 관련된 문제 있는 그런 어떤 심리를 표현하는 것처럼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네, 많이 쓰잖아요. 보편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시발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현재는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아주 넓게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개념이라서 넓게는 그냥 약점 같은 걸 의미해요. 약점. 야, 너 콤플렉스 있냐 이러잖아요, 보통. 그럼 뭐 꿀리는 거 있어? 약점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 그래서 약점이라는 의미로 보통 통상 넓게 쓰이고 또 좁게는 열등감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아, 그렇죠. 너 콤플렉스 있구나. 뭐 이런 이제 아, 열등감이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쓰이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어떤 정신장애 진단명 같은 건 아닙니다. 콤플렉스는 그냥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쓸 때도 그렇게 쓰죠. 정확하게 어떤 정신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너 약점이 있냐? 무슨 결함이 있냐? 혹은 뭐 걸리는 거 있냐? 열등감이 있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열등감이 딱 이해가 되네요. 열등감으로 제일 많이 써요. 그럼 식민지 열등감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있겠네요? 존재할 수 있어요. 네. 네, 식민지 콤플렉스가. 네. 존재는 할 수 있죠. 지네들이 갖고 있잖아요. 아, 거기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이라든가 국힘당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식민지 열등감이에요. 버리고 싶다라는 말이었나 보다. 아, 그러네요. 막 과거를 묻고 막 문을 나아가자 막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이제 막 두드려 맞았는데 아니에요. 저분은 좋은 분이에요. 저를 괜찮아요, 사랑해서 때렸어요. 그냥. 제가 못나서 맞은 거예요. 저는 더 맞아도 돼요. 이런 게 열등감 아니에요? 아, 정확하네요. 아, 그렇구나. 이 걔네들이 하는 짓이 딱 식민지 열등감이에요. 자기들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은 힘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윤석열을 좀 잡아다 이렇게 하면 걸리나요? 때려준다든가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힘이 없어 맞은 거니까. 네. 그렇죠. 힘센 사람이 때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이 잡아다가 격투선수 붙여서 막 패주면 할 말이 없어. 지금 힘이 없어서 맞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뭘 탓해. 자기 말에 결국 자기가 걸려들게 되어 있어 이러면. 앞으로 이제 때려도 된다는 이게 면죄부입니다. 나를 때려주세요. 뭐 이제. 네. 그러네요. 정진석님 컴플렉스 치유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명쾌하게 풀었습니다. 식민지 컴플렉스는 본인들이 갖고 있다 지금. 오히려 국민들은 그거에 다 벗어나고. 벗어났죠. 네. 다 극복을 했는데. 네. 여전히 컴플렉스에 갇힌 자들이 지금 일본한테 빌빌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